안녕하십니까. 정선아 주임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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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늘은요, 바람도 차고요. 기온이 내려가서 좀 추워요. 하늘에서는 지금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요. 구름은 많이 끼고 지금 흐린 날씨입니다. 오늘은 햇볕이 쨍쨍하게 뜰줄 알았더니만은 햇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또 뭐하러 왔냐고요? 아시면서, 야, 너는 왜 이리 빨리 꽃을 폈어? 응? 너는 그 후손을 날려주려고 얼른 우리가 캐기 전에 후손 날려주려고 이렇게 꽃을 피웠구나. 야, 여러분, 세상에 어제 왔던 자락 말고요. 자락에다가 제가 차를 세워놓고 여기는요 그 주변을 일대를 제가 혹시나 해서 봤더니만 세상에 여기도 대박입니다. 여러분 불에도 한번 보세요.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냉이도요 이렇게 골라서 캡니다. 그래서 얘네들도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요거는 좀 작다. 작아도 지금요 나중에는요, 꽃을 피면서 여기 그 잎사귀가요, 초록색으로 변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라색을 뜰 때가 더 영양가가 많아서 여러분들 냉이가 드시고 싶으시면요, 빨리 지금 보라색을 띄고 있을 때 얼른 가세요. 조금씩 지금 새파란 게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나중에요, 한순간이에요. 요 정도 꽃핀 거는 먹을 수가 있답니다. 심이 안 박혔어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냉이가 어디에 좋으냐? 저희들 그눈 건강에, 눈에 정말 좋아요. 이걸 많이 드시면. 눈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저희들이 막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피곤하잖아요. 피로에도 엄청 좋습니다.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으차! 잠시만요. 아이고. 그리고 또 저기, 그 지혈작용을 해요. 코피가 났을 때 있죠?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다 하더라고요, 냉이가. 그리고 이 밖에 더 효능은 어마어마하지요. 정말 이렇게 냉이는 보약이니까 여러분들도 보약을 드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제가요, 죄송한 말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요, 구독자님들 다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아휴, 진짜 해주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냉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 다 받아가지고, 다 택배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 혼자서 이거를요,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이 들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니까요, 입술이요, 부러졌어요.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주문하신 분들 아직도 지금 다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만 해드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또 장날에는 또 어김없이 또 냉이를 또 해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비록 냉이 택배는 안 되지만 장날에 오시면은 사실 수는 있어요. 장날에는. 그리고 이제 조금 늦으시면은 냉이는요 또잘 나가요. 오전에 다 나갈 수도 있으니까 늦으실 것 같으면은 미리 빼놔주세요. 예약을 하시면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죄송해요. 정말 진짜요. 안 따듬 그냥 보내주셔도 돼요. 이러지만요 제가 캐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냉이만 캐는 게 아니고요. 산에도 가고, 제가 바빠요. 지금 지치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약속을 지켜드려야 돼서 제가 지금 지치 산행도 가야 되고요. 또, 틈틈이 또, 약용버섯 산행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요, 몸이 열 개도 모자라. 또 장사해야죠. 막 이러니까. 좀 사실은요 지금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아유 이렇게 꽃핀 것도 제법 있네요. 이제는
얼렁얼렁 서둘러야 돼요. 아우, 이거 보세요, 여러분. 꽃이 이렇게 제법 폈어요. 후손들을 널리 널리 퍼뜨리려고 벌써 꽃이 피었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야, 진짜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게요, 여러분. 이게 참냉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몰라요. 저번에 그게 참냉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참냉이가 아니고 이게 참냉이인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황새냉이는 정확하게 아는데 참냉이가 헷갈리네. 어제 캔거 토종냉이고 토종냉이가 참냉이인가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해 가지고. 진짜 색상 한번 보세요. 보라색. 이야, 진짜 이게 정말 영양 만점이니까 여러분 빨리 보약해러 가세요. 더 따뜻해지면요, 꽃 피면은 한 발 늦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강원도는 추워서요, 아직까지는 캘날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 경기도나 어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강원도 쪽으로 캐러 오셔요. 여기는 추워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올달 언제까지 캤지? 제가 하여튼 늦게까지 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빨리 못 해드려 지금 주문 받았는데도 지금 빨리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어제도요 하루 종일 캔 게요 3kg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다 따듬어갖고 제가 어제 잔다고 또 잠을 또 설쳤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입술이 벌써 아이고 누가 한 방 때린 것처럼 그리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피곤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냉이를 제가 많이 먹으려고요. 피로회복에 좋으니까 눈에도 좋고 지혈 효과도 있고 그리고 봄의 전령사 아니겠습니까? 냉이, 달래, 쓴박이 이런 게 그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너무 좋아. 아유, 골라야 돼. 너는 이 정도도 캐도 되는데, 많으니까. 아우, 진짜, 어느시 보네요, 올해는. 냉이를. 작년보다도 더 많이 오네. 작년에 제가 고들빼기하고 그 냉이를 대박 쳤던 곳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가니까 그곳에 땅을 다 이렇게 메꿔 놨더라고요. 그래서 구강자리가 없어졌는데요. 새로운 구강자리가 이렇게 또 나타나네요. 여러분께 이렇게 봄 향기를 다 드실 수 있게 보내드리면 좋은데, 아유, 마음이 아파요. 못해드리는 마음, 정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게 밀려있으니까요. 그냥 막 흙만 털고 보내달라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근데, 캐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요. 밀려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쉬는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장사 나갈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산행도 있고 막 이러니까요. 몸이 진짜요. 두 개만 더 있어. 하나만 더 있으면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죠.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아이고, 냉이 캐러 가시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 진짜 대리만족하십시오. 저도 제가 아 그런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누워 보니까 정말요, 아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가?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냉이도 캐러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많이 추워요, 여러분. 따뜻한 게차한잔 드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